선택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솔루션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뭐세 번째도 이제 뭐 샤닝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샤닝이라든지 뭐 하비아고즈 샤닝 그리고 뭐 스테이트 샤닝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샤닝이라는 게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미플롯도 생각하시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사토시 비전을 생각하시면 이제 블록이 커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 전파 속도가 너무 효율적으로 이제 다루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 전파 속도가 느려지면 이제 고화 블록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플록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드의 운영비도 엄청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풀노드가 점점 적을수록 네트워크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넬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넬보스는 이제 레이어끼리 이제 아키텍처를 적합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현재 뭐 레이어 2 솔루션이면 이제 뭐 플라즈마나 혹은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체인을 만들지 못할까요? 근데 왜 다른 체인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BP가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고 네, 모든 안정성들은 BP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어 2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어 1의 안정성과 탈중앙화를 계승을 해야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스케일빌드라고 확장성을 챙길 수 있는데 근데 저희 레보스는 이제 10년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용했던 POW, 나카모토 컨센서스라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개선을 시켜서 이제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하비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카운트 모델을 좀더 다양하게 뭐 UTXO나 아카운트 모델을 다 같이 쓸수 있게끔 셀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제 레이어 2와 이제 레이어 1에 이제 아주 적합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제안사항을 안 걸었었는데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은 1분 30초 내로 끊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블록체인 업계와 그리고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체인상에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호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pp의 개발사들 또한 어떤 플랫폼을 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플랫폼을 택했을 때 그것들을 뭔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되게 제약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한 체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인터체인을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어떤 DApp이든 멀티 애셋을 필요로 할때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뭐 다양한 인터체인으로서의 활약이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플랫폼의 디펜던시를 줄이는 것만이 킬러 DApp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코인 프로젝트들과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KYC를 한다거나 이런 디지털 신원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보통 블록체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개인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프라이빗 진영과 이제 퍼블릭 진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과 장점들을 사실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융합을 시켜서 이것들을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GT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GT 개발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로드맵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자면은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DEX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원 인증, 예를 들어서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 신원을 인증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풀어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GT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네,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무비블록에서 이제 가장 이럴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결국은 유저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거기가 저희 확장성 이슈에서 유저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영화 배급 플랫폼인데 결제를 하고 그 토큰 트랜잭션이 모든 것들이 처리될 때까지 영화를 보기 시작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시작을 하되
얼마만큼의 이제 정보를 이제 저희가 온체인에 저장을 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사인 온톨로지와 가장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가장 중앙화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지만 점점 이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점점 해소가 될수록 점점 더 탈중앙화된 서비스로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앱사로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답변으로 Layer 1, Layer 2 거래소 그리고 밴 입장에서의 확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확장성 외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확장성에 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산업이 그들만의 리그로 블록체인에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끼리만 이렇게 막 비즈니스가 막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의 레거스 비즈니스 대기업들, 코퍼레이트 비즈니스들과의 연계 확장이나 협업 같은 것들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같은 것도 나오면서 점점 대기업 쪽에서도 그런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각각 프로젝트의 입장에서 블록체인 씬이 아닌 블록체인 외의 산업과 아니면 외의 기업과 어떤 형태로의 협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신지, 사업적인 확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넬보스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초의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었고요. 네, 이제 현재 뭐 프라이빗 체인도 엄청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세틀먼트나 혹은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저희가 이제 시타는 계속 이걸 연구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지금 중국 이제 5대 은행 중 이제 초상은행이랑 같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제 파이낸셜을 이제 같이 협업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혹은 뭐 정부라든지 혹은 대기업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네버스도 지금 확실히 이제 초상은행이랑도 이제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나 혹은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이제 확실한 솔루션을 이제 같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만나본 많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나 방향성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소수의 그 검증된 뭐 제한된 노드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빠른 대신에 이제 나중에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취약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 퍼포먼스 상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51% 어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인터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프라이빗 체인상의 어떤 에셋이나 어떤 그런 자산들을 검증된 퍼블릭 네트워크에 앵커링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토큰 이코노미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10년 전부터 분산화를 위해서 어떤 정부의 개입 없이 아니면 또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어떤 제 P2P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정신이 깔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블록체인의 가장 알짜배기 기술력을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어떤 운영 기관들에서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IT 공룡들이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네트워크 노드를 선점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블릭 진영과 이제 프라이빗 진영이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진영과 퍼블릭 진영 그 양자 간에 이제 딱 사이에 있는 경우인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IEO를 통해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발표가 되었지만은 저희가 IEO 수익률만 따졌을 때 게이트 IEO가 가장 높은 1위를 달성을 했었던 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그 IEO를 진행할 때 저희 보통 그 상장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장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상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어떤 내부적인 그런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제 성장성
그리고 마케팅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상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기업들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쌓여져 왔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한편으로는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무비블록에서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비블록체인 기관들 아니면 이런 회사들은 제가 일단 첫 번째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급사 또는 MCP사들인데요.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좀 더 투명한 이제 정산지 내역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실시간에 스마트 컨택트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정산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배급사분들이나 기획사분들 이런 분들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한 게 있고 두 번째 제가 뎁사로서 유저 확보 마케팅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꼭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나의 그냥 서비스 이제 신생 서비스 스타트업으로서 저희 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 쿠폰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유저와 이제 공유 이런 마케팅 프로모션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나 매출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편중화하는 비전과 같이 계속 제공하는 이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 이제 공유해 주신 분들이 저희와 같이 함께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더욱더 많은 이제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부 4개 프로젝트의 기술적 확장성과 사업적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2차 패널 디스커션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디스커션 참여해주신 4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